괜찮아? 어, 나도 괜찮아. 밖에서 하우스가 흔들리길래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얼른 뛰어왔어.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귀여운 친구들이 생긴 거와 다르게 화끈하네. 아, 일단 여기부터 정리해볼까? 우리 노트가 없네? 어? 너 왔을 때부터 노트가 안 보였다고? 어, 어디가? 친구들아, 조금만 천천히 가자. 친구들아,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된다니까. 잡았다. 여기 봐. 내가 찾았어. 어? 어? 노트도 안 놓쳤어. 많이 놀랐어? 미안. 그래도 이렇게 모두 멀쩡하잖아. 나도 노트도? 노트 찾았어.
많이 놀랐어? 미안. 그래도 이렇게 모두 멀쩡하잖아. 나도 노트도... 이럴 리가 없는데? 그건 아닌데. 여기. 네가 적은 소중한 하루가 노트에서는 사라져버렸어도 여기에는 남아있어. 오늘은 왠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너한테 연락 없이 왔는데 네가 보고 싶다, 은결아. 여기 오다가 그동안 못 본 꽃이 피어있길래 너 보여주고 싶어서 찍었어. 네가 여기 올 때까지 그 꽃이 피어있으면 좋겠다. 응. 네가 날 떠올리며 적은 그날들이 나에게도 너무 소중했거든.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들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남게 되었나 봐. 서로 함께하지 못할 때 네가 나를 떠올리는 그 순간들이 남아있는 걸 보면서 네가 나를 생각했던 마음을 직접 느끼니까 뭐라 제대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기분이 좋았어. 너한테 나라는 존재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그리고 이 느낌은 네가 노트에 적은 글들을 읽을 때마다 반복됐어. 아, 내가 나무 위에 너무 오래 있었나? 금방 거기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고마워.
그런데 아까 나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했잖아? 뭐라고? 와, 예쁘다. 응? 그날이 궁금했다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나도 네가 노트에 적은 마지막 하루는 알지 못하거든. 그런데 왠지 내 생각에는 그날도 네가 날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 맞아? 나도 너랑 나랑 우리 서로 같아.